16호 태풍 민들레의 이동 경로 예상은 일본 도쿄 앞을 통과하면서 일본 열도의 동쪽으로 많이 치우친 상태로 지나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력이 매우 강해서 육지에 가까이 다가가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현재의 예상은 점점 동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예상 진로는 도쿄 앞바다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굉장히 뚜렷했었는데, 지금은 태풍의 눈이 조금 흐려진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태풍의 형상을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일 30일이 최대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9월 30일 16호 태풍 민들레는 북위 25도에서 우측으로 꺾으면서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글로벌 기상청들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기상청까지 포함하여서 내일 30일 저녁 6시에 16호 태풍 민들레는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만약에 내일 9월 30일 목요일 저녁 6시에 북위 25도에 도착하여서 방향을 안틀 경우에는 일본, 한국, 중국 세 국가에 모두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물론 14호 태풍 찬투 때에도 방향을 급선회하여서 일본으로 향했던 태풍은 이번에도 내일 9월 30일 목요일 저녁 6시에 일본으로 방향을 돌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측대로라면 태풍은 일본 열도를 향해 계속 북진하여 30일 오전 9시에는 중심기압 915 헥토파스칼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이후 태풍은 일본 열도에 직접 상륙하지 않고 일본 열도에서 빗겨나 일본 동쪽 바다로 진행하며 일본의 폭풍 피해와 많은 비로 인한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이 지나는 구간과 일본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진의 발생 장소가 위치하고 있어 일본 열도에서는 지진과 태풍이 동시에 올수 있다는 긴장감에 잠못 이루는 일본 열도가 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오늘 29일 수요일 오후 5시 37분에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 북부 서쪽 269km 해역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앙의 위치는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360km가량 떨어진 해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400km로 분석됐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깊어서 대한민국 해안가에 지진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